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7월 22일 월요일장이 밝았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장 어떻게 시작을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뭐 지금 시작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시장은 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뭐 일본에 대한 무역 제재, 여기에 따른 종목장이 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뭐 일본이란다.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추세 상단에 꽂혀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급등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은 어닝 시즌 쪽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장이 미국장에서도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장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 어떻게 이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은 아마 변동성을 좀 동반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은 오늘도 100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각각 200억 대의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시 환율이 80원대까지 상승을 해준다라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는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여전히 뭐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종목 장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적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일본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되고, 뭐 환율의 외국인 수급까지 챙겨봐야 할 것들이 참 많은 시장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 정재윤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은 이기는 전략, 가는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주식 잔소리와 함께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문자와 전화입니다.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유튜브 채널도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이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장에 관한 이야기, 시황 분석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위에 보시면요,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정재윤 멘토님과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열립니다. 그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부터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 대한 주식 잔소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특징주와 특징 섹터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네, 7월 22일 월요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김태환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죠. 이번에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요. 이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1.91% 오르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워닝 머트리얼즈입니다. 반도체 수제 국산화로 인한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사흘 만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현재 4% 가깝게 상승하며 24,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요,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의 자회사인 D8게임즈가 2020년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자, W게임즈 현재는 0.00% 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다음 특징주입니다. 다음 특징주는 PCL입니다. PCL이 다중 면역 진단 제품의 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CE 인증을 바탕으로 유럽에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현재 7% 넘게 오르며 9,8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캐몬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화평법과 관련한 이 행정 절차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는데요. 자, 이에 캐몬, 사업계의 확대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현재도 13% 넘게 오르며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한동안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면서 좀 주춤했는데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잡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세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54% 오르며 진행이 되고 있고 신라젠 1.02%, 대웅제약 1.20% 등 전반적으로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 섹터 또 볼게요. 이번엔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일부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서원인텍, RF텍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자, 코스피 외국인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큰 금액으로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일단 좋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환율적으로는 좀 안정이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안정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환율 차트를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환율이 쭉 상승하다가 1200원 언저리 때까지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 위에 바로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자리대가 나왔는데 다시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그다지 시장에 있어서는 좋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박스 권역에서 1180원에서 1170원대 요 자리대에서 그냥 계속 등락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쭉 빠져버리게 된다라면 뭐 수출국, 수출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IT 섹터에 피해가 가네, 뭐하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환율이 워낙 강세가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뭐 좋아야 뭐 워낙 강세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은 그냥 1180원대에서 1170원대 뭐 여기에서 그냥 박스 권역으로 진행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 1180원 자리대가 넘어서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매수에서 매도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금일 거래소 시장에 10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선물도 여전히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결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IT 섹터를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외국계 창구를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를 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로 매수를 해주는 게 SK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삼성전자예요. 그럼 IT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케미칼은 2차 전지 쪽 섹터죠. 2차 전지 쪽에 이 성장성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클 수가 있다라는 그 기대감. 신한지주나 카카오 같은 경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본 쪽의 무역 제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 뭐 이런 부분들로 가려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상위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대형 IT 섹터를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는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각 분기에 EPS 조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보면 원익 IPS, 동진세미캡, RFHIC, BH, 테스나, 인지디스플레이, ABL바이오, 셀티론, 헬스케어가 있단 말이죠. 1위부터 6위까지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IT 쪽 섹터입니다. 원익 IPS 장비, 소재, 5G, 그 다음에 FPCB,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IT 부품 쪽이죠. 결국 IT 쪽 섹터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 그중에서 특이점은 원익 IPS가 17억대의 매수로 가장 큰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일단 특이한 사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외국인 쪽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쪽이 일단은 첫 번째로 IT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외국인들에 있어서의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관심 있게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비중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하지만은 이 대부분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반도체 투톱에 거의 90%가 몰려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좀 다양한 업종으로 나눠줬으면 싶은데 일단은 반도체로만 들어오는 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로 긍정적으로 보면 될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으면 하는 게 사실 바람이죠. 바람인데 그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올라가면 장땡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 버리게 되면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시장은 역부열권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IT예요.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4차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인 그런 부분들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정배열 초위권역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렴 과정을 거치고 60일선과 120일선 자리 때만 골드가 나오게 되면 정배열이에요. 그것도 완전 정배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하락 추세 때를 벗겨냈다라는 거. 그러면 어쩌면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 이거 시장에 차별화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8만 1000원짜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정배열로 전환이 돼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IT를 필드에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본 제재를 하고 있는데 왜 올라갈까? 뭐 신문 기사에서나 뉴스에서나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재고에 대한 소진 부분들이 빨라질 것 같다. 그러면서 D램 가격이 뭐 일주일 새에 얼만큼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일본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제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군사적인 용도가 아니라게 된다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정부 쪽에서는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정부 쪽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금리 인하도 단행을 했고 먼저 선제적으로 좀 단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소재 쪽에 국산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중소기업들에 있어 R&D 부분들에 있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세제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부분들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것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활력을 좀 불어넣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IT 위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섹터 하나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른 쪽 섹터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바로 이제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 이쪽보다는 증권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산업 쪽이죠. 구경제 쪽, 뭐 화학, 철강, 조선, 기계 뭐 이런 쪽 4차 산업하고는 동떨어져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변화를 하는 그런 섹터들 성장을 하는 섹터들 위주로만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IT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IT 쪽 위주로 보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IT 관련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 중에 있었던 워닝 머티리얼즈를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해서 계속해서 종목들이 좀 돌아가고 있죠. 솔브레인이 또 한창 오르더니 이제는 진짜 수혜를 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이 들면서 일단 솔브레인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워닝 머티리얼즈가 국산화 관련해서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워닝 머티리얼즈 여전히 뭐 이벤트성일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실제 이 종목은 실제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혹시나 해서 이 워닝 머티리얼즈 쪽 탐방을 좀 가보려고 접촉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녀오셨어요? 이제, 네? 다녀오셨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죠. 아유. 그 부분들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네.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뭐 더 말씀을 드리면 탐방 일정을 좀 잡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이 홀딩스 쪽에 이 주식 담당자분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워닝 머티리얼즈가 이 소재 쪽이나 가스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단 말 끝났죠. 그렇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리포트까지 좀 나왔단 말이죠. 최대 수혜 분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장기 평선을 뚫고 나가게 되면 정별권역이 되겠죠.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고 나면 이제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때 좀 보시면 전략이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넘어갈 때 이쪽으로 넘어갈 때 매수를 하느냐.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느냐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머티리얼즈 일단은 괜찮은 그런 기업이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일본의 이 제재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는 아마 워닝 그룹주가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스 특수 가스부터 시작해서 안 하는 게 없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는 특수가스 플랜트 다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원익 계열사, 원익 그룹주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탐방을 좀 가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탐방을 다녀오게 되면 상황을 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원익 그룹이 좀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하셨는데 가자 종목에 저희 원익 IPS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그러면은 살짝 리뷰 부탁드릴게요. 원익 IPS는 내년도에 실적이 꽤나 좋게 나올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은 뭐 투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고요. 그냥 조정시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 돼요. 조정시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 되고 이제 60일선 뚫었단 말이에요. 이제 60일선 뚫고 그 다음에 요 자리 때까지 가겠죠. 요거 뚫고 넘어가게 되면 뭐 앞자리 숫자 바뀌겠죠. 여기서 좀 등락 좀 넣고다 조정 받고 뭐하고 하게 된다라면 얼추 뭐 이렇게 상승 나가겠죠. 그리고 나면은 뭐 여기 매물수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게 되면 뭐 투자 계획 발표하고 뭐하고 하겠죠. 그럼 뭐 이거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사상 최고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빠졌는데 시장은 빠졌단 말이에요. 지수를 보면 빠졌는데 원익 IPS는 안 빠지고 버텼어요. 버티고 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큽니다. 갈 주식은 가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만 사시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 이렇게 빠졌을 때 분명히 손절 치거나 뭐 했겠죠. 그리고 오늘 또 이거 올라가나 보네? 따라 다 사겠죠. 윗꼬리다네? 내일 좀 조정받으면 이거 잘못 샀네? 또 손절하겠죠. 그러다 또 빠지게 되면 어저께 못한 사람들 또 손절하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루하루에 연연해야 하는 트레이더는 이런 종목 택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다 하죠. 국내에서 견줄 수 있는 회사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기 바다 건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합 장비사다라는 부분들, 종합 장비사의 프리미엄은 분명히 부과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놓고 봤을 때는 전 더 간다.
뭐 한마디로 홀딩이고 조정신은 매수다. 뭐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원익 IPS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어차피 그러면은 가자 종목 리뷰를 시작한 김에 나머지 이제 반도체 관련한 IT 관련한 종목이 저희 많이 있잖아요. 가자 종목에. 네. 다른 종목들 리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서원인텍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중에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왔었어요. 이 전고점 자리 때 왔었는데 일단은 저희 가족분들에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현금 만들라고 일단 했습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좀 크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던 상황이라 이게 또 윗꼬리가 좀 달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일단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좀 소화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소화를 받았을 때에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또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 ICD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ICD가 장중에 13,000원까지 갔죠. 1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분명히 이제 톡방에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사도 되나요?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빠졌을 때 손절하고 올라갈 때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해요. 왜? 손실 중이니까 본전 딱 치기 했다가 약간 빠지려고 하게 되면 나 챙길 거거든요. 지금 따라간들. 따라 들어가면 또 물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조정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누차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라고.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일단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짧게만 하고서 말았었는데 제이스텍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이스텍하고 ICD하고 차트의 모양새는 좀 비슷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잠깐 차트를 하나를 이렇게 또 해갖고서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제이스텍. 지금 요거는 이제 ICD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게 ICD입니다. 요게 ICD고 요게 제이스텍이에요. 일단은 차트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240 깼다가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한 차례 상승하다가 빠지고 나서 움직였어요. 상승하다 빠지고 나서 움직였고 여기에서 다시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60일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제이스텍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60일선 안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때만 넘어가게 된다라면 저는 요 위에는 수월하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왜 차트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냐면 제이스텍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요. 대면적 QD-OLED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LCD 라인 이미 중단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 때 뭐가 들어갈까요? QD 쪽 들어갈 겁니다. QD 쪽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된다면 대면적 OLED 부분들에서 장비 부분들 수혜주를 좀 찾아야 되겠죠. 제이스텍은 대면적에 있어서의 본딩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이에요. 본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국내 경쟁사는 파인텍이 있습니다. 근데 대면적에 있어서의 공급한 부분들은 파인텍은 없어요. 제이스텍은 다 있습니다. 소형부터 시작해서 대면적까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면 파인텍에 줄까요? 제이스텍에 줄까요? 저는 무조건 제이스텍에 온다고 봅니다. 왜? 이력이 있으니까. 과거에 2016년도에 베트남 공장에 제이스텍이 전량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파인텍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조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 요번에 폴더블도 들어갔던 거는 파인텍이 좀 들어갔는데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기술력은 이미 검증받은 상황이고 16년도 17년도 때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 다른 장비사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쟁사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주말에 서울경제신문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조만간 이제 삼성 쪽에서 QD-OLED 쪽에 있어서 투자 계획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또 하나는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더라도 7월 달에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면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 LG 쪽 보십시오. LG 쪽 투자 규제라는데 얼마 전에 2조 5천억 대의 추가 설비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면적에 대한 부분들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겠죠. 삼성 쪽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아마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국 시장, 중국 쪽에 뺏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BOE 쪽과 차이나스타 쪽, 이 이외에 티안마나라든가 GVO 이쪽에 있어서의 대면적 투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장비사들에 있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 본딩 장비 부분들, 적어도 본딩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이스텍이 다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과거에 톱텍이 했었던 그런 장비까지도 수주를 좀 받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이스텍이 지금 검사 장비까지도 개발을 완료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제이스텍은 ICT만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 기업 탐방을 좀 다녀왔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기초 체력은 2018년도의 실적 정도가 기초 체력이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삼성 수주가 없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2018년도의 실적은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손익분기점은 약 한 1250억에서 1300억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는 일단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1분기에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쪽에 있어서 수주 잔고는 좀 늘어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분기 실적부터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11,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충분히 여기서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대에 넘어가게 된다면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물대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거 누구냐고요, 이거. 여기서 이만큼 샀는데 이거 누가 샀냐 이거죠. 기관 쪽에서 샀습니다.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투자 마인드로 보실 분들만 보세요. 괜히 뭐 하루에 단타 치고 뭐하고 관렸다가 팔이 꼬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IR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 상당히 나쁜데, 어찌됐든 간에 단타보다는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만 관심있게 보셔라 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 IPS, 뭐 ICD, 혹은 서원인텍, 제이스텍까지 좀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단 IT 섹터는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움직이는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계속 악재가 터지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또 다른 호재들이 연달아 떠오르면서 투심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뭐 임상 3상을 앞둔 기업들도 있고요.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김태환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 떴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영장 기각이거든요. 자, 이쯤 되면은 바이오 쪽이 이제 다시 좀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섣부른 생각이고요. 그거 검찰 쪽에서 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 뭐 그 부분들보다는 셀트리온 쪽에서 오늘 리포트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하반기 때부터는 수익성을 이제 회복을 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선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뭔 제약,
몸 바이오 이러면 다 움직였는데 이제는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옥석 가리기라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약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하반기에 있어서의 그 임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 두 번째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정책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런 쪽으로 좀 압축을 해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가장 제가 볼 때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는 아마 그 다른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회사에 탐방을 좀 다녀왔었어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도 섹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순환매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쪽 계속 파업 얘기하고 앉았죠?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노조 이 사람들. 경제가 어려우면 좀 돕고 살고 해야 될 건데 일단은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IT 쪽 여전히 고, 건설, 분양가 상한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반기 실적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박스, 몇몇 종목군들만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업종 중에 그나마 증권 섹터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철강, 기계, 조선, 화학, 재지, 통신, 유틸리티 다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봐야 될 부분들은 IT 여전히, 그 다음에 다른 업종은 뭐 하나 꽂으라면 증권 뭐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I2 그리고 하나 더 꼽으라면은 증권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여러 가지 호재가 터지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과 실적 잘 확인해 가시면서 옥석 가리기에 좀 더 중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뭐 2차 전지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섹터로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 좀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분석을 해드릴까요? 기술적 분석 일단 네. 분석하면 뭐 기술적 분석이죠? 그렇죠. 대부분 다. 네.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보게 되면 자, 우선 이걸 좀 보자고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일봉이만 보세요. 일봉이만. 자, 보시면 일봉이를 보게 되면 참 많이 올랐다. 장기평 꺾이고 역별로 들어가고 막 그래요. 월봉 차트를 보세요. 월봉 차트.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여전히 정배열 권역에서의 눌림목이에요. 지금 보면 그죠? 요래 올랐다가 빠지고 나서 이거 넘어가면 요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거 올라갔으니까 목표치가 도달했으니까 쉬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죠? 그 20개월선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는 죽은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차 전지 쪽 섹터도 탐방을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말 얘기했던 거를 전달을 해드리면, 정말 바쁘다. 정말 바쁜데 이게 딜레이가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다. 왜 딜레이가 되냐 물어봤어요. 인력이 없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중국 쪽에 끝나고 나면 이쪽 다음으로 뭐 미국으로 넘어가서 좀 하고 미국 넘어가서 하고 난 다음에 유럽 쪽에 넘어가서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호황기는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부분들은 리포트 중에 나온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유럽 쪽에 있어서 뭐 2021년도까지인가요? 2차 전지 쪽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판매를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차 전지 시장이 아직 죽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섹터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ESS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일단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좀 더 끌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까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자,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 어려운 장세가 계속되고 종목 장세 옥석을 가려 할 때일수록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한다면 더욱 좋겠죠.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시장 분석 계속해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재현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장중에 여러 가지 시황 분석, 시황 리딩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죠. 자, 이벤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탐방노트를 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일괄적으로 좀 발송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은 샵 4989로 제 이름 석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뭐 이렇게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기업 탐방 이렇게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일기 기업 탐방 자료를 좀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여전히 수익 중이에요. 여전히 수익 중이고 아직 갈 길이 먼 기업이에요. 먼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타이밍이 딱 맞다라면 일단 저가 매수에서 투자 마인드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단타 치는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지 마세요. 팔이 꼬인다고 얘기하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탐방 다녀오고 뭐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단기로 뭐 이거 5% 먹고 팔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 마인드로 봐서 은행 이자보다 몇 배 먹으려고 지금 수익을 내려고 탐방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하게 투자를 하실 분들만 샵 4989로 정재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탐방노트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정재훈 탐방노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1대1 종목 고민 상담하는 시간이죠. 자,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제가 HL 사이언스 한 달 전에 뭐 보리 뭐 그게 몸에 좋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업이 좋다 그래서 네. 10만 500원 주고 샀는데 네.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가슴도 뛰고 요새 경기도 안 좋고 네. 이런 것 뭐 큰 돈도 없지만은 어떻게 조금 쓰지도 않고 네. 어려운 돈인데 그죠. 샀는데 뭐 이렇게 가서 자꾸 떨어져서 고민이시겠어요.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앞으로 네. 여기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기다려야 될 건지 진짜 선생님 한 번만 더 잘 좀 해주셔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병원도 입원하셨다고요? 예, 예. 왜요? 아유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어머니, 주식은요, 어머니. 예. 어느 정도 안정적이진 않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 보리로 만든 뭐, 무슨 제품이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또 어머니 말씀하셨던 거는, 근데 경기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럼 어머님은 만약에 경기가 안 좋고 라고 했었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이 HL사이언스도 탐방을 다녀오려다가 못 다녀왔어요. 예. 예. 작년 연초에 저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3만 원대에. 예. 그러다 저희는 차익을 다 하고 나왔어요. 아, 그런 것 같아. 응? 그렇죠. 그냥 한 뭐 3만 원대에서 100배가 올랐는데 또 뭐 앞으로 뭐 30만 원도 가고 막 이런데 30만 원 갈지 뭐가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예. 일단은 예.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더 올라가고 싶다라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머님이 앞으로는 매수를 하실 때 이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 그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HS 사이언스는 실적이 좋아요. 예. 일단은 실적이 좋은데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재무 구조도 좀 상당히 좋고요. 예. 근데 올해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지분이 너무 많아요. 거의 70%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유통 물량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9만 원짜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예. 글쎄요. 이거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알고 계시네. 예. 그러면 좀 줄이셔야 되겠죠? 좀 줄였다가 좀 다시 매수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니?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반절만이라도 좀 해볼까요? 잠깐만요. 이미 손절 라인 때는 좀 지나친 상황이라 89,000원. 예. 89,000원 이탈하게 되면 예. 일단 절반 정도만 좀 줄여놓으세요. 예. 줄여놓으시고 난 다음에 예.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예. HS 사이언스가 이게 지금 그 건강식품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예.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의료 쪽에 사업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예. 89,0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 예, 예.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한 9만 6천 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네, 힘내시고요. 예,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SKC 코롱피아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34,100원에 30%요. 네, SKC 코롱PI 34,100원에 30%. 자, 매각 소식이 예. 나오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SKC 예. 코롱PI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지난주 예. 목요일 날 사셨죠? 좋게 됐어요,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아니요. 아니에요? 34,100원에 사가지고 뚝 떨어졌다가 25,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갖고 34,000 얼마 갔는지 못 팔았네. 아, 그러면 여기 4월 달 정도에 매수하셨나 예. 보네. 예예 예, 예. 어머니 그러면 예.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어머니. 아, 이건 괜찮유? 괜찮유. 그럼 얼마까지나 갖고 가고야 죽었어요. 잠깐 보자고요, 어머니. 이게 매각 이슈가 좀 있어요, 어머니. 예, 예. 매각 예. 이슈가 좀 있는데 코오롱 예. 쪽하고 SK 쪽하고 매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SKC 코오롱 PI도 기술력이 있는데 소재 쪽이라 예, 예. 이게 매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 예예. 예, 좀 예. 가져가봐요. 이거 앞자리 숫자 바뀌면 그때 뭐 아유 어서 팔까, 뭐 더 갖고 갈까, 아니면 좀 줄일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예예. 예. 그냥 가져가세요, 언니. 예, 아이고 왜 이렇게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저희 쭉쭉 예. 열심히 오르라고 한번 힘을 불어넣는 의미로 예. 구호 한번 가능하시겠어요? 예. 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이제 문자 상담이 와 있어요. 자, 문자 상담 4589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모나미 가지고 계시고요. 4570원의 비중은 따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모나미 애국 테마주로 한창 올랐었는데 그 한창 오를 때 같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애국 테마. 제 웃긴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애국 테마다 뭐에다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자산 가치보다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애들이 순환매가 나오는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추격매수 하지 마셔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저희도 모나미 트레이딩으로 좀 먹고 나왔어요.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문제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3,800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8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요. 분봉으로 좀 쪼개볼까요? 분봉으로 쪼개보게 된다라면 3,800원을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 이거 3,000원대 한 3,500원 밑으로도 한번 내려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3,8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한 4,250원에서 4,400원? 뭐 그 정도까지만 보고 일단은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예요. 8523번님이 덕산 네오룩스 17,500원에 5%의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주셨어요. 지금 딱 매수가까지 다시 또 올라온 상황이에요. 어떻게 어디서쯤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가져가세요. 차트의 모양새 그냥 짧게 좀 볼게요. 월봉 차트 일단 20개월선 올라탔어요. 보유. 주봉 20주선 올라탔어요. 위에 저항 18,000원대 후반이니까 마찬가지로 괜찮고요. 정배열 초입 만들고 있죠. 60일선 쌍바닥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2만원 돌파시도 한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소재 쪽은 괜찮습니다. 보유 의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빨리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유니온 멀티였죠? 네. 예. 3,120원에 25% 맞으신가요? 예. 네, 유니온 머티리얼 3,120원에 25%. 현재 조금 손실을 보고 계세요. 예.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이거 3,12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일본 그 부분들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예. 단기로 보신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아버님 여기 보시면. 예. 요 초록색 선 보이시죠? 초록색 선. 예, 예, 예. 요게 60일선이에요, 아버님. 60일선. 예. 예. 요게 깨지면은 안 돼요. 예. 요게 깨지면 안 되니까 리스크 관리를 손절을 해야 되는 거는 요 60일선이 깨지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예. 3,500원대까지는 다시 올 수 있어요, 아버님. 예. 그럼 그때 비중 25%니까 예. 비중이 좀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좀 챙기세요, 아버님. 한 25% 그럴까요? 중에서 예. 한 15%에서 20%는 챙기시고 예. 나머지만 좀 보세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차트의 모양새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예. 실적이 좀 잘 안 나오니까 예. 일단은 챙기면서 하는 의견 드릴 테니까 예. 좀,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 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후장이 남아있죠. 이 시장 분석, 시황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재현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은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톡 메신저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이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면 검색어로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현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기는 전략, 종목 분석, 여러 가지 시황 분석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요, 내일 더 좋은 종목 분석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구호 한번 외쳐야죠.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